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예고해드린 대로 한겨레신문 김경락 기자 모시고 일감 몰아주기 이야기할 거죠? 네. 네, 삼성 웰스토리의 사건에서 불거진 일감 몰아주기 논란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급하게 모셔서 죄송합니다. 방송 재밌게 피곤해 보이십니다. 예. 이게 제가 듣기로는 삼성 웰스토리라고 하는 회사가 삼성그룹의 직원 식당 운영 대행 해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예전에 에버랜드라고 하는 네. 에버랜드라고 하는 회사의 자회사로 있으면서 운영을 하면서 삼성그룹의 직원 식당은 대부분 이제 거기서 이제 운영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돈을 많이 벌어서 삼성 에버랜드와 그 삼성 물산 지금의 물산이 아니라 옛날 물산 이 서로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 에버랜드의 기업 가치가 이 그 웰스토리 때문에 많이 높아졌다. 결국은 그게 지금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삼성그룹이 만드는 데 있어서 네. 꽤 도움을 준 거니 네. 이거 일감 몰아주기 위해서 결국은 지배구조 열심히 잘 만든 거 아니냐 하는 논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법적 다툼에서 앞으로 이제 많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단계에서는 그 시나리오를 인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웰스토리의 일감을 몰아줘서 이재용 부회장, 삼성그룹의 총수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 또는 그룹에 대한 어떤 지배력 확대의 어떤 수단이었다라는 판단이 이 사건을 조사한 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예. 했었는데 이게 합의제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 심사에서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합병에 유리했다는 건 받아들이지 그렇죠.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위 직원들, 실무진들은 네.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네. 이제 최고 결정 기구인 위원회에는 올렸는데, 그렇죠. 공정위는 공정위원장이랑 여러 가지 이제 외부 요인들이 예. 같이 모여서 한국은행 금통위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찬반으로 결정하는 건데 거기서는 그렇게까지 한 것 같지는 않다. 네, 그 목적이 이제 경영권 승계의 한 수단이었다라고 예. 보기에는 예. 근거가 약하다고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그 공정위 사무처, 그러니까 실무진들은 왜 그렇게 봤냐면 판단의 근거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현재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 분식회계권 포함해서 예.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지금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때 예. 등장하는 문건인데 프로젝트 G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예예. 이제 검찰은 이제 그 G 문건을 토대로 해서 기소를 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공정위가 그 기소한 그 공소장에서 등장하는 프로젝트 G라는 문건을 가져와서 네. 그 부분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전원위원회,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자 지금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네. 법원에서 프로젝트 G의 문건의 어떤 실체, 신뢰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종 판결에 있어서. 프로젝트 G 문건이라는 게 뭔데요? 2012년에 만들어진 문건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이제 승계, 또 지배력 확대를 위해서는 이런 과정과 이런 전략을 펴자라는 시나리오가 담긴 문건입니다. 삼성 내부 직원들이 만든 문건? 그렇죠. 삼성 미래 전략실이 예. 만든 문건이죠. 그게 무슨 압수수색 등에서 그렇죠. 밝혀졌나 봐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 바이오로직스가 왜 분식 회계를 했으며 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왜 그렇게 합병을 했으며 이런 내용들을 네. 이제 추론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맞고 말하면 2012년에 이미 시나리오가 있었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예. 주장인데 공정위는 그 공소장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웰스토리를 이렇게 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라고 돼 있고
또 G 프로젝트 G 문건에도 웰스토리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웰스토리의 어떤 성장성과 수익성을 보존해라. 그 이유는 향후 물산과 합병을 위해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전원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이 프로젝트 G 문건에 대해서 그 신뢰성을 아직 인정하지 판단하지 않은 전인 단계다. 그래서 그걸 빼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결국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웰스토리라고 하는 회사에 일감을 좀 몰아주고 이익이 나도록 해야 삼성물산 그 당시 에버랜드 에버랜드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에버랜드 그렇죠. 자회사니까 그렇죠. 네. 그게 궁극적으로는 그 이재용 부회장 지배구조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삼성에서 발견된 문건인데 그렇죠.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거는 검찰의 주장이고 주장이죠. 아직 법원에서 아직 법원에서 이 증거물의 진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판결한 한 바는 없으니 공정위도 이 문건을 가지고 근거하지는 말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정위에서 이게 일감 몰아주기 사건으로 인정이 되고 지금 이런 형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과징금 규모는 역대 가장 높거든요. 가장 크거든요. 바꿔 말하면 그런 의도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충분히 부당 거래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인정이 된 거죠. 그 문건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결론은 왜 잘못됐다고 됐어요? 왜냐하면 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판단의 근거에 있어서 그 목적과 그 의도성까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래. 일감 몰아준 거냐 아니냐. 결국 일감 몰아줘서 누가 돈 많이 벌었다 부당하게 여기까지가 문제인 거지. 그까지만 입증을 하면 처벌이 되는데 그 목적이 승계 목적이었다. 뭐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본 거죠. 그게 승계 목적이었으면 공정위는 판단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한 것은 분명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일감 몰아주기라는 게 뭐냐. 그것부터 해야 되겠네요. 일감 몰아주기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게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 거냐? 사실 이제 저희 기자들이나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어려운 법률 용어나 정책 내용을 쉽게 풀어 쓰다 보면 조금 원래 개념과 좀 벗어나서 이제 비유를 쓰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일감 몰아주기도 좀 그런 편인데요. 일단 일감 몰아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기 이전에 일감이 무엇이냐부터 일감이 무엇이냐 일감이 무엇이냐 일감 그 일하는 거 일감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일감이란 조금 느낌이 달라요. 법률에서는 여기 몰아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을 흔히 생각하는 상품이나 그러니까 제품이죠 물건을 사고 물건을 뭐 사주거나 팔거나 하는 것 그리고 서비스 뭐 이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력 그렇죠? 그러니까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A 회사에서 우수한 인력을 B 회사에 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보냈는데 인건비를 별로 안 줘. 이러면 이것도 일감 몰아주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대여금 돈 빌려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한 1,000만 원을 2% 금리로 빌려줄 수 있는데 갑자기 0.1% 금리로 빌려줬다. 이러면 이것도 역시 그것도 일감이고 일감 몰아주기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사실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당 지원 거래라고 표현합니다. 지원. 지원을 했다. 지원을 했다. 그렇죠. 부당 지원 거래 이게 쓰는 게 맞는데 남남끼리라면 전혀 안 할 것 같은 그런 묘한 거래를 다 통칭하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부당... 일거리로 주는 것만 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방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남남끼리 뭐 남남끼리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몰아주죠. 나는 얘가 마음에 들어서 몰아줬어. 그렇죠. 괜히 좋아서. 괜히 좋아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부당 지원 거래와 비슷하게 또 쓰는 표현이 부당 내부 거래란 말이 있거든요. 내부 거래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흔히 일감 몰아주기 이러면 보통 부당 내부 거래라고 기자들은 가로에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할 때 홈페이지에도 부당 내부 거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내부 거래가 아닌 몰아주기는 괜찮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 왜요? 외부에 몰아주면 괜찮구나. 그렇죠. 우리 식구한테만 몰아주는 거 아니면 괜찮구나. 그런데 그렇죠. 쉽게 생각해 보면 또 쉽게 떠오릅니다. 우리나라 그 재벌 그룹들 보면 이제 한 60년 정도 넘었잖아요. 50년, 60년 되다 보면 이제 친족들이 분리되죠. 계열 분리. 현대그룹만 해도 많이 범현대가, LG도 범 LG가, 삼성도 범 삼성가인데 이런 경우가 있죠. 현대 자동차 직원들의 선물을 현대백화점에서 만든 선물 세트를 거죠. 선물 세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계열 밖에 있는
네. 그러니까 내부 거래는 아니지만 범일가죠, 범일가. 아, 그렇겠죠. 그렇죠. 어, 예. 이것도 3천, 5천 당속회사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예. 경우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굳이 이제 다른 그룹이 아니더라도 분리된 네. 계열이 아니더라도 총수 일가의 친척이 하는 개인 회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회사에서 물어줄 수 있죠. 그런 경우도 이제 사실은 내부 거래는 아니지만 현행법에서는 그 내부 거래 방식 아니, 그 거래 방식이 부당하다고 보면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처벌을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보통 이제 일감 몰아주기가 많이 발생하는 게 기업 집단 그러니까 재벌 그룹 내에서의 이제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이제 부당 내부 거래라고 보통 쓰고 말도 하죠. 그럼 현행법에서는 네. 지금 말씀하신 정확히 그 사례에서 네. 현대차 직원의 연말 선물로 현대백화점 선물 세트는 안 됩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감 또 질문이 이거죠. 그럼 모든 일감 몰아주기는 문제냐라고 네. 할 수 있죠. 예. 근데 제가 정확한 표현은 부당 지원 거래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원 거래는 괜찮아요. 그냥 지원 거래는 그렇죠. 괜찮아요? 아, 그냥 거래 지원하는 건 괜찮고 내부 네, 거래도 네. 괜찮습니다. 네. 바꿔 말하면 부당하지만 않은 부당한가가 이제 중요한 아, 거죠. 그러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예. 그 삼성전기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삼성전기가 부품을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서는 또 원화상 관계일 텐데 네. 근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내부 거래라고 해서 불법이 하지만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 공정 공정거래법에 보면 그런데 몇 가지 내부 거래 중에 이런 것들은 인정 괜찮다라고 하는 게 다 정해진 게 있어요. 예. 하나는 효율적 경영을 위해서. 아까 삼성전기가 삼성 전자에 납품하는 경우, 뭐 현대모비스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현대 자동차에 공급하는 경우, 그리고 또 보안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다른 그룹에서 알면 안 되는 뭐 그런 삼성 SDS가 그룹 전산 관리하는 그렇죠. 거 말을 예. 하자면 그런 게 예. 인정이 되고 그런 것들 빼주고 그 외에 이제 구체적으로 부당하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예. 할 때는 이겁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제가 지우개를 하나 사는데. 일반 문방구에 가서 사면 100원에 살 수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저희 회사의 사장의 어머니가 하는 문방구 가서 사라는 거예요. 근데 200원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건 좀 부당하네. 부당하죠.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과 거래할 때 또는 네. 시장 가격에 견져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를 부당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아까도 네. 네. 제가 딱 그 질문 현대차 직원의 연말 선물로 네. 현대백화점 선물 세트를 사주는 건 어떠냐 그거는 롯데 선물 세트보다 상당히 비싸지는 않아 그렇죠 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네네네. 네, 네. 그러나 또 들여다보면 또 마진이 많이 남는 선물 세트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같은 값이라도 현대백화점에서 사주면 현대는 고맙잖아요. 네, 그렇죠. 롯데 입장에서는 야, 그래 최소한 직원이 1,000명이면 반반씩 하나는 500명은 롯데 거, 네. 500명은 현대 거 해줘야 네. 공정하지. 저거 현대백화점 얼마나 뒤에서 미소 짓겠니 하고 생각하면 또 그런데 그 판단이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이라는 말이었었잖아요. 상당이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네, 아. 그렇죠. 예,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일감 몰아주기 유형 중에서 돈을 네. 빌려주거나, 네. 그다음에 유가증권을 빌려주거나, 뭐 지원하거나, 사실은 그쪽은 일감 몰아주기 처벌되는 사례가 별로 없어요. 돈 빌려준 건 시장 금리가 다 있으니까 명백히 비교 대상이 있잖습니까. 그렇겠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선물 세트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시장 가격이 딱 존재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또 그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출을 해냅니다. 해내야 됩니다. 상당위가 어떤 거냐? 예, 아니요. 정상적인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 네, 정상적인 가격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가 좀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걸 추출을 해내고 예. 처벌 방식이 이렇습니다. 정상 가격 추출을 해내고 그에 비해서 너네들이 지금 거래한 것은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싸. 네. 물론 너무는 이것도 공정위가 판단하게 돼 있어요. 네. 이것도 상당이란 거 몇 퍼센트까지 뭐 비싸냐 몇 퍼센트 싸냐 이건 아닌데 이 정도 너무 큰 거 아니냐라고 하고 그거를 판단이 되면 그게 인정이 되면 처벌이 되는 구조입니다. 아 그럼 시장 가격은 얼마고 거래한 가격은 얼마다. 네네. 시장에서 이만한 상품 선물 세트는 얼마고 네. 현대백화점 거는 얼마다. 그렇습니다. 이 차이가 과도하게 현대백화점 게 비싸냐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다. 그 주관적이라고 그러니까 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고 누가 판단하든 예를 들면 시중에서는 요만한 건 한 10만 원 정도만 할 수 있는데 네. 현대백화점에서는 12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야 그럼 백화점 브랜드 붙었으면 2만 원 정도는 오케이지라고 할 수도 있고 네네. 무슨 소리야? 그렇지, 그렇지. 무슨 소리야? 네. 그런 게 어딨어? 그 비싸지? 어떻게 볼 거냐? 그거를 어떻게 판단해요? 그걸? 그렇죠. 그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그 처벌받는 이제 근데 조치를 받은 기업은 그래도 소송을 가겠죠. 그리고 법원에 또 그걸 따집니다. 야, 굉장히 어렵죠. 진짜 그러니까 쟁점 법률적으로 엄청 첨예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당하게 준 걸로 볼 거냐, 네. 아니면 이 정도는 관행적으로 조금 더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린 품질이 좋아서 비싸게 그렇죠. 줬다. 항상 논쟁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질문을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내부 거래는 무조건 놔둬야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잖아요. 보통 내부 거래가 발생하는 게 내부 거래를 통해서 조금 수혜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익을 보는 기업들의 큰 주주들은 대부분 총수 일가인 사람들입니다. 바꿔보면 그렇게 정상 거래를 통해서라도 그쪽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회사의 지분이 많은 최대 주주니까 배당을 통해서 이익도 많이 가져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익은 계속 기속이 됩니다. 그 질문이 그러면 이런 내부 거래를 통해 정상적인 내부 거래를 통해서 네. 이익이 계속 기속되는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게 2010년 이후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비싸게 사주는 건 당연히 나쁜데. 그렇죠. 같은 가격에 자꾸 사주는 건 어떠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좋지 않느냐 이쪽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공정거래법에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2013년에 법이 개정됩니다. 흔히 말하는 사익 편취 규제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도 예.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또 다른 버전입니다. 그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거의 그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일반 불공정 일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또 부당성 기준과 거의 비슷한데 네.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네. 하나는 그 사업 기회 유용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기회 유용. 네, 기회를 빼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회사 내부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네. 할 수 있는 일인데. 돈도 잘 벌 수 있는 일인데. 아, 그냥 그런데 그냥 막혔다. 네. 외주로 막혔다. 준 거예요. 이거 사업 기회를 빼앗겠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냐면 뭐 아시겠지만 현대차 그룹이 요즘에 로봇 쪽에 어떤 역량을 강화한다고 해서 보스턴 로보틱 뭐죠? 보스턴 로보틱스인가요? 네, 네. 그 회사의 지분을 인수를 하는데 네. 현대차랑 현대모비스 등등이 이제 지분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네. 정유선 지금 부회장 수석 부회장 아니 회장이죠. 정유선 회장이 회장. 개인 지분 개인 돈 넣어서 또 같이 그랬었죠. 예, 물건을 삽니다. 그것도 논란이 좀 있었어요.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제개혁 연대라는 시민 단체에서 이제 회사 기회 유용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질의를 하죠. 무슨 말이냐? 어차피 저거 현대차 그룹 전체 로봇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사적인 에너지가 투입이 될 것이고 그러면 뻔히 이제 이익이 늘어날 게 뻔한데 그 지분 정유선 부회장이 근데 태운 돈만큼 정유선 부회장이 태우면 자기가 가져갈 거잖아요, 중에. 네, 아마 20%인가 정유선 그렇죠. 부회장이 출자했죠. 네, 그렇죠. 그만큼을 그냥 현대차가 또는 기아차가 또 현대모비스가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사업계의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부당성 입증 기준에서 이제 정상 가격과의 비교. 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보냐면 이런 말이나 이렇게 이런 이제 조항이 아니죠. 그 목이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뭐냐면 이게 합리적 고려 없이 쉽게 말해서 잘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네. 예. 그럼 이게 무조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경우가 들어갑니다. 아. 규모가 많은 거죠. 규모가 많아도 문제다. 예. 규모가 예? 많은데 그 규모가 많은 과정에서 별다른 고려 없이 네. 그런데 이 주로 예를 들어봐 주세요. 예. 근데 뭐 이런 거죠. 제가 이 웰스토리도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때 뭐 삼성전자가 이제 단체 급식을 하려고 해요, 받으려고 해요. 예. 그러면 아 저기 LG에서 하는 아오옴 것도 한번 써볼까? 그리고 아니면 우리 회사 거지만 웰스토리 거 써볼까? 이걸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지금 얼마지? 여기는 지금 얼마지? 이게 볼 네. 필요도 있고, 네. 저기 품질이 어떻지? 여기 네. 품질 어떻지? 우리 삼성전자 직원들은 어디를 더 좋아할까? 예. 메뉴 이거 따져보고 와서 웰스토리를 하면 괜찮아요. 네. 안 따져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웰스토리 얼마? 아니, 물량 이렇게 하면 네. 사익 편취 규제에 걸립니다. 물론 웰스토리는 사익 편취 규제에 걸린 건 아니고요. 사익 편취 규제.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익 편취 규제 새로 생겼다는 2013년에 이제 개정이 돼서 2014년 2월부터 적용되는 건데 사익 편취를 하지 말라는 규제라는 그죠? 거죠. 총수의 사익 편취 규제. 여기에 예. 그러면 뭔가 좀 느슨해졌잖아요. 부당성 입증을 규제 입증하는 어떤
방식이 느슨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건이 한 게 달립니다. 어떤 회사를 대상으로 할 거냐? 총수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라고 정해집니다. 총수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상장사인 경우에는 총수 네.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우. 비상장사인 경우는 20% 이상인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쪽하고 시장 가격에 거래를 하더라도 더 비싸게 준 것도 아님에도 아니더라도. 불구하고 야, 엄청 엄격하네요. 양이 많지 않더라도 그렇죠. 아, 양은 많아야 돼요. 상당한 양은 있어야 상당한 되는데 상당한 규모는 돼야 돼. 근데 그런 총수 지분 관계가 없는 데는 괜찮고 괜찮죠. 내가 그냥 예, 예. 아, 귀찮아서 오늘은 그냥 여기다 맡겼어 이런 건 괜찮고 안 그렇습니다. 따져봐도 그렇습니다. 총수의 지분이 있고 이런 거와 관련됐을 때는 예, 예, 예. 무조건 따져봐야 된다. 따져봤다는 기록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아, 상당한 규모라는 건 또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한 규모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그런데 이런 식입니다. 법을 상당하다고 표현하면 야, 근데 공정법이 그런 게 많네요. 너무 그런 게 많네. 2013년에 이게 개정된 게 언제인가요? 그러니까 네. 박근혜 정부 첫 해잖아요. 그때 생각해 보면 이제 흔히 보통 6개월 하고 끝났다고 표현을 하는데 예. 그 6개월 동안 경제 민주화 정책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렇게 강해졌던 배경 중 하나는 기존의 어떤 아까 저 말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부당거래라고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어떤 법적 한계로 인해서 총수들이 너무 배가 불린다라는 여론이 형성된 거죠. 형성됐고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런 여론이 형성됐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이제 일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96년에 이제 처음 도입이 됐고 그래 계속 단속이 갔죠. 단속이 가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009년에 현대 글로비스 일감 몰아주기 사건으로 네. 뭐 총수가 구속이 되고 막 그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정부 그래서 기업들이 내부 거래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하거나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드는 거죠. 네. 다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이제 총수 지분율이 많은 회사에 한해서는 내부 거래를 좀 더 엄격히 봐야 된다라는 여론이 꾸준히 주장들이 계속 있어왔고 예. 이게 2013년에 반영이 돼서 법이 개정이 됩니다. 아까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정정을 할까 하다가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 네.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원래 웰스토리는 삼성 에버랜드의 자회사가 아니었어요. 예. 예. 삼성 에버랜드 내부 사업부였습니다. 네. 푸드 서비스라고 FC 사업부였어요. 네. 네. 에버랜드에서 하던 사업. 그렇죠. 네. 에버랜드 내부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물적 분할이 이루어져가지고 에버랜드의 100% 자회사로 만들어진 시점이 언제냐? 2013년 말입니다. 네. 달리 말해서 사익편주 규제가 도입되기 3개월 전쯤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죠? 만약에 웰스토리가 여전히 삼성 에버랜드 안에 있었으면은 네. 사익편취 규제로 그냥 바로 걸리는 거죠. 걸릴 소지가 굉장히 컸던 거죠. 왜요? 상당한 물량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밖에 있는 업체하고는 상당한 물량으로 거래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총수의 직접 지분이 없으니까. 아, 에버랜드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에버랜드는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지분율이 지분이 있고 그런 걸리는데 예. 그 에버랜드의 아래 자회사로 만들어 놓고 하면 그건 괜찮다. 예, 그렇습니다. 100% 자회사라도 중에 규제를 또 피한 거죠. 예, 규제를 피한 거고 뭐 기억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또 발생을 해요. 이제 정책이나 규제가 강하게 되면 또 기업들은 네. 또 피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또 피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작년에 공정거래법이 전면 개정이 됐는데요. 그때 결국 국회에서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그 공정위가 정부가 제출한 안에는 뭐가 있냐면 웰스토리 사건처럼 그 간접 지배 네. 총수가 직접 지분율은 없지만 네. 그 직접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지배하는 회사까지도 예. 규제를 확대하려고 했었어요. 아 그때 근데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웰스토리를 이렇게 분사를 하면서 사익편취 규제를 피했고요. 예.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 그룹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글로비스 이야기를 했지만 그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원래 2012년 사익편취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정의선 회장과 지금은 정몽구 이제 명예회장이시죠. 두 분의 합산 지분율이 30%가 넘었어요. 글로비스. 그렇죠? 예. 40%가 조금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그러면 이제 사익편취 규제가 들어오면 이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돼버리잖아요. 예. 지분을 확 떨어뜨립니다. 어디까지? 네. 29.9%까지. 30% 밑으로 말라고. 29.999 뭐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바뀌기도 하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면 정상적인 내부 거래, 그러니까 부당하게 비싼 가격이나 싼 네. 가격이 아닌 거래를 통해서 이제 총수 일가들이 큰 이제 지배주주들이 이익을 취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응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사익평치 규제가 나왔고요. 아.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네. 보통 일가무료직이 규제 중에 하나가 또 뭐 있냐면 세법에도 있습니다. 세법. 세법. 네. 예, 상속세 증여세법이 있습니다. 아. 예. 그거는 뭐냐면 네. 자, 그 내부 거래를 통해서 이익이 갔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 불법성은 따지지 않겠다. 대신 상속은 하지 마라. 너가 상속은 하지 그러니까 마라. 그러니까 그건 증여로 증여한 걸로 보겠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걸 증여한 걸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예. 상속세를 때린다. 증여세를 때린다. 네, 증여세를 때립니다. 이게 2011년 말에 이제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예. 2013년부터 적용이 되죠. 이것도 되게 흥미로워요. 이 규제가 또 흔히 말하는 친기업 정부라고도 알려져 있던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이거를 만들 때 당시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찾아보니까 그 기획재정 그때는 기획재정부죠. 기획재정부가 이 세법 방안을 발표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정과세 실현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을 되게 또 강조하신 분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에 그 8.15 광복절 경축사를 하시는데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딱 공정이라는 화두를 던집니다. 예. 던지고 그해 9월인가요? 그때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정운찬 총리께서 이게 네. 또 오시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익공유제 얘기 나오고 그죠? 난리였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정운찬 동반 당시 동반성장위원회가 이익공유제라는 걸 던지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2011년 2월인가요 3월인가요 당시에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정경련 회장단 회의가 있었어요. 서울 하얏 네, 호텔에서. 네, 네. 그때 이건희 회장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네.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기자들이 뭐 한마디 해주세요 막 했잖아요. 네, 네. 이 공유제가 당시에 화두였거든요. 네. 또 말씀해주세요 이러면 총수들이 보통 말을 웃고 그냥 딱 지나갑니다. 네. 근데 이건희 회장이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기자들을 돌이켜보더니 그때 MBC 카메라였던 것 같은데 카메라 앞으로 걸어가셨어요. 네. 그에 대해서 이제 막 이제 격정토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게 자본주의를 하자는 건지 공산주의를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다. 맞아. 내가 지금까지 경제학책을 많이 봤지만 어디서도 네. 본 적이 없다. 라고 세게 이제 말씀을 해서 기자들은 신나게 기사를 많이 썼죠. 그게 이제 11년 초였고요. 예. 아까 말한 이런 일가몰아주기 과세가 도입된 것은 그 해입니다. 이게 하나만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정운찬 총리가 그 이익공유제를 할 때 제가 그 기자간담회 현장에 갔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었던 게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그게 자료에는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료에 밑줄이 쳐져 있어. 근데 현장에서 그 자료를 브리핑할 때는 이익공유제 얘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듯이 그냥 슉 지나가 버렸어요. 그때는 특별한 설명 안 하고 특별한 설명 안 하고 그래서 예. 제가 현장에 가 있었는데 저거는 뭐 좀 특이하긴 한데 별로 중요한 게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제일 세게 쓴 매체들은 어디냐 현장에 안 온 애들은 안 온 기자들은 자료만 보니까 자료에 밑줄이 딱 그려져 있으니까 아 정운찬 총리 생애가 이건가 보다 예. 이익공유제를 정말 대문짝만 하게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때 뭐 에피소드 이명박 했습니다. 정부가 그런 식으로 좀 공정 사회로 갔었냐면 기억하실 거예요. 2008년 금융 위기가 왔었잖아요. 굉장히 어려웠죠. 예. 2008년, 9년 갔지 않습니까? 근데 2010년 이제 2009년 말부터 해서 수출 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잘 벌었어요. 네. 삼성전자 슈퍼사이클이라고 그러고 뭐 저기 현대차로 돈을 막 벌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흔히 말 수출 대기업들은 굉장히 돈을 잘 벌고 그 회사의 이익도 굉장히 높아지고 예. 직원들 임금도 높아지는데 흔히 말해서 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뭐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이쪽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경축사에서 밝히기 전에 전에 정운찬 당시 총리가 운을 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으로 가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 던지죠. 예. 그다음에 공정사회, 그다음 동반성장위원회, 그다음에 이 공유제, 그다음 일감으로주기 가세로 가는 겁니다. 예, 예. 이런 속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그렇군요. 야, 하여튼.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조건과 히스토리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계속 이제 그걸 피해 갔었고 네, 그렇죠. 법이 나중에 이제 따라가는 네, 그런 구조였다는 설명을 해주신 거네요. 네,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배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야, 야, 근데 이게 듣고 보니까 이게 일감 몰아주기이냐 아니냐가 너무 다투기 좋은 그러니까 법은 어떻게 있어서 너는 일감 몰아주기 한 거 아니냐 우리는 그거 아니다. 웨스트로이도 삼성 웨스트로이 제가 이제 기사에서 본 거는 아니 직원들 밥 맛있는 거 사주려고 한 건데 밥 맛있는 거 챙겨주라고 한 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몰아세우냐 우린 정말 억울하다. 그게 이제 삼성 측 해명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만 좀 설명을 해보면 직원들 식당을 엄격하게 그 식당 업체가 마진이 최소한으로 남게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가성비 제일 높은 그 말은 마진 적게 남는 업체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정하면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러니 야 밥은 좀 후하게 주자라고 하면 어떤 회사도 주고 나서 조금 넉넉하게 좀 챙겨주고 제가 항상 넉넉하게 챙겨줘야 아이고 이 납품권을 잃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반찬도 좀 이렇게 하고 하는 거지. 박하게 해주면 아니 우리 뭐 다음 내날 그냥 안 해도 그만이야 뭐 이만큼 벌 데가 없겠어 하게 되니까 이제 악순환이라서 그래서 준 거 아닌가 이제 하는 이야기도 하더군요. 그게 다만 총수의 지분이 간접적으로 들어간 회사에서 해서 나쁘다는 뜻입니까? 공정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 방금 말씀한 좀 스토리가 삼성에서 말한 스토리랑 공정위가 조사해서 만든 스토리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직원들 밥 맛있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삼성 쪽 얘기예요? 네, 그렇죠. 뭐냐면 이제 공정위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2012년에 이제 삼성전자 직원들이 아, 우리 밥 왜 이렇게 맛없어 한 거예요. 그런 건 했다고 하더라고요. 밥 왜 이렇게 맛없어? 그거는 양쪽의 주장이 일관돼요. 밥이 맛없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너무 맛이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야 이거 회사가 저기 우리 총수 지분 많은 회사 그때는 이제 에버랜드 안에 있던 사업부였죠. 아 거기 몰아주려고 밥은 진짜 맛없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직원 게시판이 막 떠들썩하고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경영진이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니 미래전략실에서 그러면 에버랜드랑 전자랑 TF를 꾸려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급식을 맛있게 할 건지 할 건지 이렇게 했는데 거기 내부 문건에 이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하더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불만이 제기되니까 에버랜드 그 에버랜드 쪽에서 밥을 맛있게 해준 거예요. 해주다 보니까 밥은 맛있게 해줬어. 이익률이 쭉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TF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밥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이익률을 보존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거기 써 있어요. 돈 더 줘야지 그럼. 그렇죠? 돈 더 줘야 돼. 그러네.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이 에버랜드의 이익률 22%를 유지한다. 그걸 전제로 이야기한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보전 그러니까 이익을 보전해 준다는 내용이 확실히 분명히 이제 내부 문건에 있고 그리고 그 뒤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몇 번 반란을 일으켰더라고요. 보니까 2014년에도 그렇고 2018년에도 그렇고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웨스토리가 경쟁 입찰하겠다 저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추진을 쫙 하고 이제 CFO까지 승인받고 이랬는데 미래전략실 간부가 임원이 전화하는 거죠.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없던 일로. 이게 그냥 밥을 맛있게 하고 맛 없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물량은 보존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거기 또 실무자들 있지 않습니까? 실무자들은 직원들 자기네 직원들 불만을 아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웰스토리 쪽에 좀 잘하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니까 웰스토리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건 미래 전략실 방침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꽤 남겨야 되는 게 그렇죠. 이건 뭐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 전략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니까, 이제 공정위 조사에는 그렇게 돼 있다. 그대로 문건이 나와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직원이 뭐 어떻게 하냐면 야 너만 못 믿겠다. 미래 전략실 방침이라는 것을 너가 공문에 써라.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메일 주고 받고 한 내용들이 담기죠. 그 다
답은 아, 그게 이제 압수하는 과정에서 나왔군요. 예, 나오죠. 나오는 거고. 답은 맛있어 줬답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보도된 내용은 아닌데 예. 그 취재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삼성의 반론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디스플레이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그 힘없는 계열사들이 종종 네. 힘 있는 계열사, 그러니까 전자라 삼성전자라 상대할 때 미래 전략실을 호가호위하는 경우가 많다. 미래 전략실이 아, 미래 전략실을 판다는 거죠. 누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룹 내에서 힘없는 계열사들이. 어, 예. 그러니까 웨스토리는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잖아요. 아, 그러니까 웨스토리가 웨스토리한테 좀 힘센 조금 뭐에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조금 규모 있는 회사가 어. 자꾸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좀 덜 남기고 밥 좀 맛있게 아, 안 할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미래 전략실에서 이렇게 정하신 어.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어. 라고 이게 단지 이제 굳이 말하면 사칭. 후가 아, 호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 전략실이 본인이 확인할 거야?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인 거죠. 아. 네, 그렇게 뭐 전원회의 아. 심의 과정에서 그런 주장을 피기도 해서. 그래서 계열사에서는 그래 그럼 이건 미래 전략실 일이라고 네가 문서를 만들어서 이메일로 보내. 네, 그런 식으로. 아 내부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 뉴스로 나왔던 건 삼성 웰스토리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네. 제재를 받은 이유는 일감 몰아주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의심하기로는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고는 의심을 하고 정황도 있으나 공정위는 그거는 인정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라고만 했다. 네. 그런데 일감 몰아주기는 그럼 맞는 결정인 겁니까? 서로 다 그거는 인정해요? 그 어떤 막 규정에 따른 거였어요? 오늘 일감 몰아주기라는 게 다양한 그 히스토리도 있고 규정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왜 걸린 겁니까? 왜 일감 몰아주기로 결정이 된 겁니까? 네, 그 아까 말씀하신 어떤 네. 그 내부 거래 비중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부당성 입증 요건이지 않습니까? 예. 일반적인 사익 편취 규제가 아닌 일반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 가격이란 게 산정이 되고 그거에 비교해서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이 사건이 이제 재판을 갈, 법원을 갈 텐데 굉장히 쟁점이 될 대목이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상 가격을 산출하지 못했습니다. 직원 식당의 밥 가격이 시중의 정상가는 얼마인데 네. 모르죠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정상 가격을 산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통상 산출을 하지 못하면 예. 제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도 예. 제재를 한 거예요? 부당한지 여부를 상당 얼마나 부당한지를 알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제재를 했죠. 그리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냐 하면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대 글로비스 사건입니다. 현대 글로비스 사건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네. 예. 그 정상 가격을 산정을 안 했어요. 글로비스가 현대차 물류 유통을 예. 배달을 그렇죠. 하는 거가 과연 예. 특혜 가격이냐 아니면 예. 남 시켜도 그 정도는 줬어야 될 가격이냐. 예. 그에 대한 비교를 하지 않고 예. 물량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을 끌고 상당한 가요. 물량만 상당한 가지고 물량 합리적 아. 고려 없이 아. 그리고 이것을 법원이 받아들여줬어요. 그 말은 어차피 현대차 기아차 물량이야 제조 물량이니까 그걸 그게 적어줄 수는 없는데 네. 그거를 그 정도 물량이라면 여러 회사에 나눠줬어야 한다는 그렇죠. 게 법원 판단입니까? 예, 그게 법원이 아. 받아들여줬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당연히 삼성 입장에서는 네. 이제 법원에 가서 그 부분을 이제 공격을 하겠죠. 통상적으로 이건 사익 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해서 우리를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근데 보니까 정상 가격도 산정하지 않고 했다. 특히 예. 이제 반론을 펼 거고 예. 반면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아까 글로비스 사건처럼 예전에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한 적이 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그 물량이 너무 많았다. 라고 하는데 그래.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갈 게 그 정상 가격이라고 표현을 그 대목은 가장 일반적인 경우고요. 실제 네. 법조문에서는 네. 상당한 유리한 조건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예요. 네. 이거 이 건을 처벌하려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임을 그렇죠.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정상 가격이란 개념으로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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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법에서는 정상 가격을 반드시 산출해서 해라 이런 건 없어요. 없고 그러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임은 입증해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글로비스 사건에서 법원이 왜 받아들였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 단지 물량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물량이 많은 게 이 부분을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매출에 차지하는 이제 뭐 그러니까 내부 거래 비중이 얼마다 뭐 이거보다는 이 물류 시장이 전체 파이가 이 정도인데 글로비스가 가져간 내부 일감 네. 가정 네.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컸다라는 걸 봤더라고요.
우리나라 물류시장 전체? 그렇죠. 그런 식으로 봤더라고요. 이번에도 그 이 릴스토리 건에서도 공정이 또 그 부분을 이제 논증을 해요. 논증을 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시에 이제 글로비스가 전체 물류시장에서 가져갔던 비중을 6%였더라고요. 6%. 예. 근데 그게 법원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번에 그 단체 급식 시장에서는 이제 릴스토리가 한 16%를 가져간 거예요. 예. 가져갔던 거. 그게 몇 배 더 많다는 아니 몇 배 더 많다고 보면 8%를 가져가더라. 1.6배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8%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웰스토리가 가져간 내부 일감의 규모가 예. 단체 급식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정도다. 아, 예.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어떤 업체가 일감 집중적으로 물감 일감을 받았어도 그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네. 미미하면 많지 그렇죠. 않으면 그건 네. 아주 상당한 유리한 조건이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네. 이거는 너무 구찌가 큰 건이다 이런 그렇죠. 거죠. 급식 시장에서 네.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크다. 그게 하나가 있고 아. 뭐 그것만으로는 또 안 되겠죠. 또 하나가 아. 이익률을 봤어요. 이익률 글로벌 예. 사건 때 예.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웰스토리가 삼성 이제 계열사 간의 거래에서 획득한 영업 이익률은 예. 1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웰스토리가 내부 거래만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비계열사 예. 뭐 다른 회사들 하고 예. 때는 영업 이익률이 -3%였어요. 아, 다른 데 가서는 출혈 경쟁을 하고 내부에서는 많이 남겼다. 많이 남겨서. 예. 아, 그거는 설명하기 어려웠겠는데요. 아니 그 예를 들면 그럴 수는 있죠.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이거 보장해 줄 테니까 맛있게 해라. 밥만 맛있게 해라. 우리가 원하는 원가가 높아지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조건은 밥만 맛있게 하는 거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조금 근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왜 하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 그게 1996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그 1년 뒤에 외환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계열사들끼리 한 부실이 계속 전염돼가지고 발생한 어떤 그룹이 망해버리는 이런 사건들이었는데 동반부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량 계열사의 어떤 이익을 부실 계열사에 몰아줘서 여기도 부실해지고 여기서 부실해진다. 이걸 예. 차단하자는 게 하나가 예.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시장의 경쟁을 좀 훼손한다라는 개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부 거래를 통해서 이제 몸집을 키우고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이걸로 바깥에 나서 이제 하는 거죠. 네. 시장에 뛰어 다른 경쟁자들과 붙는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 붙는 거예요. 그러면 계열 자기 어떤 그 계열이 없는 일반 예컨대 웰스토리 같으면 그 다른 급식회사 같은 경우는 상대가 안 될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이해하면서 시장 점유율은 시장은 계속 장악해 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웰스토리는 내부 거래를 통해서 높은 이익률을 얻어서 버퍼를 많이 만들어서 다른 이제 급식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예. 급식 시장 전체가 굉장히 이제 과점화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걸 하지 말아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삼성 웰스토리 사건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뭐 그냥 복잡하긴 한데 삼성그룹의 직원 식당을 특정 계열사에 몰아주고 그 특정 계열사가 오너의 뭐 지분으로 연결되는 그동안 생각하면 뭐 그냥 뻔한 그랬을 것 같은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거하고 실제로 조사한 결과하고는 유사한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도 고민이고 법적으로는 여러 공방에 여지가 있다. 그런 결론이네요. 그죠? 오늘 일감 몰아주기가 뭔지 많이 배웠네요. 그래도. 대개는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냥 하나의 우리가 생각하는 잣대로 이렇게 다 결정을 하잖아요. 어느 쪽이든 간에. 나쁜 놈. 아니면 뭐 좋은 놈. 저 기업은 왜 저런 식으로 저렇게 몰아줘? 나쁜 놈. 아니면 야, 이 회사는 나라를 살리는 회사인데 좀 가주지 뭐 하는 거냐? 네, 저런 회사 없으면 나라가 돌아가겠어? 이런 식으로 양 극단에서만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서로 토론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런 측면이 있고 저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좀 더 접근을 해서 우리가 들여다보자. 전문가는 아닐 수 있지만 독자로서 내지는 여론의 주체로서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취재한 김경락 기자를 모셔서 재미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재미없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어디서 이런 얘기는 듣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게요. 네, 모셨습니다. 비슷한 또 사건 있을 때마다 또 다시 한번
여쭤보죠.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고민과 논의의 수준을 좀 달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반영이 있었습니다. 아, 채팅창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스닥 선물 얘기도 좀 해줘라 하는 분도 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스닥 선물 오늘 이 프로그램 처음 이제 오시는 분은 왜 삼프로TV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해 부터 삼성 얘기를 하네? 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또 어떤 저희가 있는지 또 이제 한겨레신문 기자가 나왔으니까 상상하시는 분들은 있으신데요. 저희는 뭐 어떤 시각이든 가장 사실에 근접해서 열심히 취재하는 분 모셔서 이 얘기도 듣고 또 저 얘기도 듣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판단 근거를 좀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스닥 얘기는 또 네, 곧 이어서 글로벌, 나스닥 이야기를 네, 글로벌 라이브에서 해주실 테니까 끝까지 좀 잘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의 김경락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